오케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조금 전에 정윤희 씨 얘기를 하셨는데 TBC 시절이 그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도 많았고 또 정윤희, 장미, 유진, 트로이카. 그렇죠.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20대의 그 트로이카가 있었다면 중년의 트로이카가 있었다. 그거는 강부자, 삼이자, 용계.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그 세 젊은 여자들도 참 대단했어요. 장미, 유진 또 대단했죠. 네, 예. 정윤희 씨, 정윤희도 참 이쁜 배우고 참 착한 배우고 정윤희하고는 야 곰녀야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야 곰녀야, 네, 야 곰녀야. 그 나연숙작 정병식 연출 그거 하면서 야 곰녀야. 또 결혼행진곡은 남지연작 전세원 연출. 근데 결혼행진곡은 처음에는 결혼행진곡 주말 연속극이 아니고 그냥 매주 연속극이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주말 연속극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주말 연속극이 생긴 게 결혼행진곡이에요. 선생님 결혼행진곡으로 상도 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결혼행진곡으로 뭐 한국일보 상도 탔고 백상대상도 탔고 근데 그때 뭐 물론 목욕탕 집 남자들에서는 뭐 방송 대상도 타고 그랬지만 선생님 보니까 그래도 큰 상은 다 타셨어. TBC 연기 대상 타셨지. KBS 연기 대상 목욕탕 집으로 타셨지. MBC에서 또 황금 연기상 몇 년 전에 타셨지.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3개 방송사의 대상을 다 타셨으니까 상복이 그때 결혼 행진곡은 한진이 출세 작품이죠. 네, 그때 여주인공이 누구였죠? 결혼행진곡은 여주인공이 장미희하고 장미희 씨 기억이 나요. 장미희 씨는 하연이지 배역 역할이 하연이고 하연이만 딱 등장하면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그리고 비목이 쫙 흘러나오지. 근데 장미희 씨는 해녀 당시리 그거를 구룡포에 가서 내가 같이 보름을 심현우 감독 작품이었나요? 하강일 감독. 하강일 감독. 네, 해녀 당시리 그거를 해서 그걸로 참 미희가 잘했죠. 네네. 그걸로 해서 이제 자기 원체 독특하게 연기력이 있고 근데 그 정윤희 씨, 장미 씨 또 트로이카 중에 한 사람이 유진 씨였잖아요. 네, 진 이윤이죠. 원래 이윤이. 네, 이윤이. 아버님이 군인이셨고. 예. 네. TBC 들어와서 그 주인공을 유진 씨도 많이 했어요, 그죠? 처음에 님이라는 드라마를 하는데 고성원 연출. 그때는 조금 학생같이 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보이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게 보이고 눈에 아 쟤는 잘하겠구나 하는 게 보이고 원체 얼굴이 이쁘고 스타일이 좋고 그러니까 눈에 많이 익었죠. 그래서 점점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까 내가 한진희 씨 얘기 네, 한진희 씨. 하다 말았는데 그때 남지연작 전세권 연출의 결혼행진곡을 할 때 한진희 씨 맨날 청바지 차림에 연대 졸업했잖아. 그래갖고 운영궁에 들어오려면 맨날 걔는 불만이 더글더글해. 맨날 팍팍팍팍 아마 이걸 뭐 맨날 불만투성인데 그 결혼행진곡을 하면서 내가 이제 엄마야. 그럼 용구야 너 이따 나 좀 봐야 혀. 그럼 아유 죽갔네 정말 죽갔네. 그래서 그 죽갔네로 유명해졌잖아요. 유행어가 됐죠. 한진희 씨가 죽갔네로 유명해. 그래서 결혼행진곡으로 유명해졌죠 그때. 그렇게 정말 대단했던 그 드라마의 역사를 가진 TBC가 이제 80년도에 언론 통폐합되면서 문을 닫고 이제 81년부터는 이제 TBC 연기자들이 다 KBS로 연기자로 갔죠. 이제 활동을 강부자가 했죠. 눈물 깨나 뺄 때죠 그때. 그랬죠. 그때 TBC 기 내릴 때, TBC 기 내릴 때 강부자가 그거 읽으면서 고별사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은하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그 노래하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이은하 강부자는 무조건 제외 방송에서 근데 그때
통합이 되기 전에 통합된다는 뉴스만 나오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황인용 강부자라는 그 라디오를 네. 할 때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벨이 울리는데 나 전화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받으니까 KBS 사장님이에요. 이원웅 사장님. 네. 그러더니 강부자 씨는 통합이 돼서 와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래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아 통합이 돼갖고 테레비에 내 이름만 올라가면 다 이거 그리고 명맥을 유지하는 게 황인용 강부자 라디오 그건 원체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로 내가 먹고 살고 테레비는 무조건 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야 강부자 물 먹는다 강부자 물 먹는다 가서 빌어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왜 빌어? 내가 왜 빌어? 아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송사답사 읽을 때 우는 거야 내가 청춘을 17년 동안 TBC에서 바쳤는데 그것도 자의로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통합이 되는 건데 왜 눈물이 안 나? 눈물 안 나는 게 이상하지 난 안 빌어 난 에너지 충전 시간이야 에너지 충전 시간이야 그리고 내가 버텼거든요 그랬는데 재미난 얘기가 그리고 지났는데 내가 이제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네.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정감사가 있어요 1년에 이제 한 번씩 국정감사 네, 있으면 네. 문체 관광부 산하 단체장들이 쫙 와서 앉아서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그거 하러 와요. 근데 우리 KBS 사장님도 오셨고 유엔 대사도 오셨고 누구도 오셨고 쫙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갔죠. 사장님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의원님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내가 뭐 그 사장님한테 내가 인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뭐 복수했다 난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진심에서 사장님과 탤런트 옛날 생각에서 내가 사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했죠 그런 일도 있었고 삼성생명 하여튼 그래서 황인영 광부주 할 때 13년 했어요 글쎄요 13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어요. 대단했죠. 그때 네. 선발 주자가 임국희 씨잖아요. 네. MBC의 여성 살롱. 그래서 임국희 씨가 어디서 나를 만났더니 나를 못 살게 구는 분 아니야. 3년 먼저 시작했는데 선발 주자가 후발 주자한테 졌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 가지고 황인용 씨하고 이제 내가 그걸 1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중도시, 소도시, 산천, 어촌, 뭐 정말 많은 곳에서 하루에 편지가 600통, 700통씩 와요. 그중에 6통, 많이 읽으면 6통, 얘기가 길어지고 어쩌면 5통, 그리고 이제 게스트들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애환 많이 얘기했고 정말 같이 울고 불고 했죠. 네. 전 그때 그 황인용 강부자 들을 때마다 강 선생님이 편지 읽다가 워낙 울음이 많으셔서 슬픈 사연만 오면 우시느라고 제대로 못 읽으셔서 옆에 황인용 씨가 대신 읽고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뭐 내가 벌써 읽다가 침을 이렇게 두 번만 생기면 황인용 씨가 옆으로 바짝바짝 오죠. 그때는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지만 네. 그때는 이제 이렇게 바짝바짝 와서 이제 언제 자기가 들어와서 읽어야 되나 하다가 내가 이제 울음이 터지면 이제 뺏어서 네, 울고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하도 흘렀는데 그때 당시 그 서산 어디서 온 편지에는 너무 영양실조로 애들이 너무 영양실조고 엄마가 머리를 감을래도 머리가 감아지질 않아. 너무 이 머리가 상했어 다 영양실조로 막 이런데 그런 사연이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지재면 일산에 지재면 곡수리에 누구 뭐 하여튼 주소가 내 머릿속에 몇 사람은 이렇게 네, 박혀있는 네. 주소가 있어요. 아주 가슴 아픈 사연. 끝나고 나오면은 현관에 쭉 앉아있어요. 애기 100일 지냈는데 100일 떡 가졌다 그러고 또 꽃을 말려서 찹쌀 불 먹여서 말렸는데 이런 걸 잡수실까 하고 안 가져올려다가 내가 언젠가 치약을 짜서 쓴다는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 했대요.
근데 치약을 이렇게 짜는 기계가 요즘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짜는 기계에다 써서 어머 치약까지 싸서 쓰는 분이니까 이런 고추 말린 것도 잡수시겠구나. 그리고 가졌다고. 그리고 가져오신 분도 있고 농사 졌다고 포도 가져오시. 하여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 애환을 같이 얘기하고 정말 그때 내가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그때가 선생님 인생에서도 그 황인영 강부자 13년 동안 하신 네. 그 기억이 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랬어요. 들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쩌다 안 만나는 날이 있지만 황인영 씨하고는 맨날 만나죠. 매일 만나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작가가 물론 구성 작가가 오프닝 멘트 같은 거 써줄 때도 있지만 네. 그냥 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면 받고 던지면 받고 이렇게 해서 참 명콤비라고 맞아요. 그때 그랬었죠. 황인영 씨가 나보다도 1년 나이가 더 많은데 참 착하고 선하고 아주 순수한 분이고 경기도 파주 출생인데 지금은 저 파주에서 캐메라타라고 네, 음악 감상실 그거 하고 참 참 선생님이 그 연기자시지만 또 방송인으로서 네. 그렇게 우리 애청자들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좋은 시간을 가지신 게 황인영 강부자였고 그 이후로도 많은 라디오를 물론 하셨지만 네, 그 이후로도 왜냐하면 거기서 통일국민당에 그렇게 저를 통일국민당에 입당하라고 네. 거기에 그렇게 입당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를 할 때요, MBC에서. 아, 맞아요. 김수현 작, 박철 연출, 사랑이 뭐길래. 그거 할 때인데, 녹화 날인데, 어떤 분이 오더니, 어우, 이름에 신문, 저 신문에 이름 나셨어요. 이름에 신문 난 게 아니고, 신문에 이름 나셨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통일국민당에 쫙 발기인이 났는데 내 이름이 제일 첫 번에 났더래. 가나다 순으로 하니까 강부자가 맨, 강부자니까 강비읍 맨 앞에 번째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세인 줄 내가 실세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날 저녁으로 황인영 강부자 PD가 나는 녹화하고 늦게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엄마 황인영 강부자 PD하고 전화가 왔었어요. 딱 이해감에 왜?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내가 딱 그랬지. 하여튼 다시 전화한대요. 그래. 조금 있더니 왔어요. 그 당시 PD가 김경태 씨라는 분이에요. 아 선생님 저 며칠만 좀 쉬시. 왜요? 내가 그때 이제 여당. 내가 여당 출신이라도 잘러요? 야당이라 자르는 거야? 그래서 나를 자르는 거예요? 며칠간만 쉬시면 우리가 좀 대책을 세울게요. 알았어요. 그리고도 그 이튿날 나는 여전히 방송국 하는 것 같이 나갔지. 집안 식구들 걱정할까 봐. 그랬더니 들으니까 강부자가 안 나오고 서승현이가 나오고 들으니까 이 김영애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왜 강부자가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관두게 됐죠. 그랬는데 KBS에서는 관둔 데는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이러해서 저는 오늘로 그만둡니다.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냥 잘렸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양희은 시간에 네. 가서 MBC에 가서 인사를 했죠. 그 시간에 오라고 그래서 여성시대에 가서 황인영 강부자 고만둔 얘기를 거기 가서 했죠. 그러셨네. 그리고서는 사실은 제가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저한테 콜이 왔는데 못했어요. 아침 프로를 같이 겹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저널이라는 시간을 불교 방송에 가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SBS에서 안녕하세요 강서구 송송은 저 강부자입니다 했고 그 다음에 강부자 송송환입니다 했고 그랬더니 그 후에 얼마 있다가 KBS에서 한번 슬쩍 다시 한번 하시면 어떠냐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한번 이제 그렇게 됐네요. 그러시구나. 아 그런 또 시대의 아픔이 있었고 그래 나는 그때 라디오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도 알게 됐고 많은 사연도 알게 됐고 많은 세상도 보게 됐고 통폐합 이후에 그렇게 좀 힘든 시기가 있으셨지만 그래도 역시 배우시니까 KBS 드라마 이제 다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목욕탕집 남자들로 대상을 드셨고
아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선생님 이력을 보면 이제 드디어 MBC 드라마를 하기 시작하세요. 90년대부터. 네. 그래서 MBC에서도 또 많은 드라마를 하셨어요. 그죠? MBC에서도 많은 걸 했고. 특히 김수현 선생님이라고 많이 하셨던 것 같고. MBC에서 김수현 선생님 드라마 없더니 SBS에서 많이 SBS. 했죠. 김수현 선생님 드라마를. 네, 네, 네. MBC에서는 사랑이 모길래 했고, 아, 사랑이 모길래. 그리고 배반의 장미 했고, 그런데 SBS에 가서는 불꽃, 이경영 씨, 뭐 차인표 씨, 네, 네. 이런 분, 이영애 씨, 이런 분들하고 거기서 그래 그런 거야. 또 뭐 하여튼 지금 다 목욕탕집 남자들이 가장 나의 대표작이죠. 그래요. 지금 선생님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욕탕집 예. 남자들. 나는 그 전까지는 젊었을 시절에는 야 곰녀야. 야 곰녀는 통합되기 전에 정윤이가 곰녀를 했고 그러면서 통합이 될 당시에는 달동네를 했죠. 아 맞아 달동네. 달동네는 네. 하면서 통합까지 됐죠. 그래가지고 춘배라는 연규진이가 춘배를 하면서 나는 솜틀집 하면서 그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윤중국면학교를 내가 이제 학병으로서 가니까 학생들이 춘배 엄마, 춘배 엄마 그리고 나를 불러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춘배 엄마니까 춘배 엄마, 춘배 엄마.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울면서 집에 와갖고 엄마 학교 오지 말라고 나를 승아 엄마라고 안 그러고 다 춘배 엄마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일화도 있었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SBS에 가서 드라마를 많이 하면서 야 그런 거야, 그래 그런 거야. 네. 그리고 세 번 결혼하는 여자. 또 삼성생명 하도 많으셔서 뭐 네 하도 많아서 그런데도 어쨌든 목욕탕집 남자들을 그래도 가장 아우 나는 그거 누가 항상 날 보고 어떤 여자로 어떤 여인으로 살고 싶냐 그러면 난 저 목욕탕집 남자들의 이기자 여사 같은 여자로 살고 싶다. 네. 왜 그러냐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자식들을 감싸 안으면서도 그 남편의 비리를 하나도 폭로하지 않고 네. 현명하게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자식들은 그걸 깜짝같이 네, 모르게 네, 네. 그러면서도 둘이 앉으면은 남편을 그냥 조곤조곤 따지면서 현명 그러면서도 입 밖에 내지도 않고 그런 걸 다 감싸 안고 사는 그런 여자 그때 목욕탕집 남자들 연병렬이 정말 재밌게 했어요. 연병렬이 아유 그 애기 입양 시켜가지고 업둥이 하나 업둥이 데리고 살고 양 희경이도 잘했고 네. 여정이는 맨날 시를 품면서 모자 쓰면서 그랬고 장룡 씨는 맨날 그때 당시 낭만에 대하여가 또 다시 최백호 씨 노래 네. 빛을 받고 네. 참 재밌었죠. 재밌었죠. 또 김희선 같은 어린 친구가 이제 그 작품 통해서 스타가 되기도 했고 예. 뭐 참 네. 사연도 많고 재미도 있었던 예. 그런 드라마죠. 김호진이 김호진. 예. 네.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목욕탕집 남자들이 재방송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머 참 이쁘다. 그때 강부자. 참 이뻤다. 뭐 어디 눈썹 하나 붙이지 않고 화장 하나 안 했어도 참 무공의 식품으로 깨끗하고 이뻤네. 네. 그리고 그 김수현 선생이 날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등어리로도 연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날 보고. 자기는 이렇게 걸어 들어갈 때 보면 등어리로도 연기해.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최고의 찬사시네요. 글쎄, 네, 네. 등어리로 연기한다는 게 그게 보통 얘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앞으로만 그냥 면전에서 연기하는 게 아니고. 참 그건. 예. 좀 그래서 물론... 내가 그때 모여서 우리 저녁 먹자 그리고 한번 모였었잖아요. 네네네. 재방송 보시고 선생님이 전화하셨잖아요. 네.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우리 밥 한번 먹자고. 우리 너무 재밌다. 우리 그때 식구들 다 모여서 저녁 한번 먹자 그랬더니 누가 내는데요? 다 각자 10만 원씩 가지고 모여. 그리고 정 안 그러면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내는 걸로 해. 네. 그리고 모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내셨지. 이순재 선생님이. 근데 동백꽃 필 무렵인지 뭔지 할 때 고두심 씨가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가는 때였어. 그랬더니 고두심 씨가 자기가 낸다 그래서 아. 아니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내신데 다음에는 그럼 내가 낼게 내가 그랬지. 네. 하여튼 그렇게 재미난 얘기도 있고 네. 참 목욕탕집 남자들은 그랬더니 그 후에 김수현 선생님 한번 여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목욕탕집 여자들 한번 할까?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목욕탕집 여자들 한번 할까? 그래, 그거 한번 써. 요즘은 웃을 일이 없잖아. 재미난 네, 얘기가 네. 없고. 김순철 선생은 이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둘이 맥주 99병 마셔요. 서소문의 중앙일보 빌딩에 딱 서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김순철 씨가 와서 그걸 딱 달라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안 된다고 회장님이 타실래요. 회장? 아니 이 회사를 누가 돈을 벌어서 했는데 회장이 이걸 탄다고? 이거 우리가 돈 벌어서 한 거야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MBC로 떴어요. 김자옥 씨하고는 많이 저걸 했지만 굉장히 친하셨잖아요. 자옥이하고는 그냥 인간적으로 친했지. 그래. 그때 심청이를 자옥이가 했거든. 싹 넘어오면서 활짝 웃는 그런 그림인데 이 뇌리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이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립죠.